화창한 3월 16일 목요일 아침 회사 가는 길입니다. 아, 어제 결국 비가 안 왔어요. 아, 비가 좀 내리려니까 화창합니다. 근데 미세먼지 좀 있습니다. 자, 여기 쫙 끝에 보면 그레이예요. 조금 여긴 파란데 쫙 끝에는 그레이, 그레이 컬러. 내리면 벌써 주말이네. 아, 하는 거 없이 지난 주말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금박도 주말이에요.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네. 야, 이게 밤만 축내는 식초의 양인가 모르겠어요. 해가 쨍 눈부신가 보다. 손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가는 맞은편에서 가는 사람. 전대차 그 뭐 창문 문 세짝 있는 거 그거 뭐죠? 무슨 차예요 이게? 벨로스터. 벨로스터네. 아, 오늘 진짜 청명하네 날씨가. 이건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네. 이건 누구 노래야 이거? 뭔 노래야 이건? 엄청 많네 출근 시간에. 갑자기 놀러 왔다 같은 거예요. 오늘 차가 느는 거예요. 아니면 약 300m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차들이 몰리는 건지 모르겠네. 희한한 일이 있어요.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. 얘는 깜빡이가 반바에 달려가지고 안 보여. 내가 위에만 보고 갔더니 깜빡이를 저놈이 왜 안 켰나 그랬더니 반바에 들어왔네. 아, 참 슬슬. 안전을 위해서 깜빡이는 위로 올려야지 왜 자꾸 반바로 내려가는 거야.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아, 그때는 뿌옇잖아요, 그죠?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.
요 앞에 위에 하늘 좀 파란데 자 그때는 그레이 컬러요. 미세먼지 오늘 좀 있습니다. 20일부터 이제 마스크가 완전히 이제 해제된다 그죠? 아유 잘 됐어요. 이거 뭐 전철 타고 버스 타려고 하면 마스크 껴야 되고 또 나오면 벗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. 불편하게. 근데 이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. 근데 또 병원은 또 아직 묶어놨네. 아 이 새끼들 진짜 뭐 하는 건지. 아 풀떡이나 싹 풀어 이 머저리 같은 놈 새끼들아. 그러면 아주 그냥 편한데. 차에 항상 마스크가 있습니다. 혹시 어디 병원 갈 때 쓰려고. 마스크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아니면 가서 또 하나를 사든지 병원 갈라고 마스크 필요하니까요. 약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근데 마스크는 좀 준비해 갖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. 아니 미세먼지 많은 날은 농도 심한 날은 마스크 끼는 게 나아요.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우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. 어저께도 8시부터 잤어요. 8시부터 참 밤부터 8시부터 자가지고 12시에 좀 깨가지고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TV 잠깐 보다가 1시에 또 자가지고 오늘 저거 알람 울릴 때까지 7시까지 아우 몇 시간을 잔 거예요? 4시간 6시간 10시간을 잤네, 10시간. 네. 눈이 왜 이렇게 감기는 거야? 아, 피곤해. 언제는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난리지. 이제는 또 잠이 너무 와가지고 난리네. 아, 저거. 돈 뼈에 있는 저거 병든 병아리 같아, 그냥. 꾸벅꾸벅. 아유, 왜 그런 거야, 도대체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아이 씨. 99.9 OBS 라디오 3월 30일 개국했습니다. 잘 듣겠습니다. 99.9. 아 경인 방송을 애청했죠. 인천 방송 OBS. 경인방송이 인천방송이에요. 아, 여기 나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서 그렇구나. 어, 왜 이렇게 많았죠? 그전엔 이렇게까지 안 많았었는데, 나가는 차들이, 여기. 아, 그러니까 여기. 중간에 끼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막히는구나. 야, 이거 문제다. 내가 이쪽 차선을 타고 다니길 잘했네, 그런 거 보면. 저기 문제 있는 거. 여기도 앞에 끼어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. 멈칫멈칫되는 거야. 그치? 여기 제대로 차선 진행이 안 돼. 저 끼어들어가려고 서 있어서.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우,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, 이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. 애들 그런 거야 도대체. 다들 그냥 계속 가지 질서 있게 그냥 질서 있게 가는데. 시속 70km 구간입니다.
그냥 직진해가지고 저기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꼭 여기서 좌회전 고집해가지고 그리고 1년에 걔가 저거 1년에 걔 앞으로 무조건 일, 저거 1억씩 줘. 그래야지 부모가 관리해서 쓸 수 있게 교육이라든지. 그래가지고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계속 줘. 1억씩 그냥. 그냥 처음에 2억 받고 초등학교 졸업 12살이 졸업하. 6살, 7살부터 7, 8, 9, 10, 11, 12, 13살까지. 6년 동안 6억 주는 거 아니야, 그죠? 약 500m. 8억이잖아. 8억밖에 안 돼요, 한 사람 앞에. 애들한테 주는 거야, 8억씩. 채워줘, 이, 저 10억. 무조건 애 앞으로 10억 준다. 애 하나 나면은. 아, 그러면 나을 것 같아. 그죠? 간접 지원했지만. 약 300m. 애 나면 10억 줍니다, 무조건.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10억. 묻다마 10억.